네, 이데일리 TV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KH바텍, HLB, 동아화성, 넥스사이언스, 신풍제약, 일성건설, NC캠 생명과학, 카카오뱅크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에 NC캠 생명과학 들어있네요. 코오롱 인더스트리, 그리고 동아화성, 두산퓨얼셀, 코오롱, 심텍, GS건설, LG화학까지 올렸습니다. 자, 매일경제TV로 갑니다. GS건설, 현대모비스, 현대로템, 대원화성, KH바텍, 대한항공, 바이오니아 선정을 했네요. 자, MTN입니다. 파인테크닉스, HLB, 제이콘텐트리, 유라테크, 두산퓨얼셀, KH바텍, 그리고 S올 신풍제약까지 올라왔네요. 네, 각 경제 채널에 올라온 특징주들 확인을 하고 오셨습니다. 이 중에서 또 세 가지 종목 옥석거리게 해봐야 할 텐데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아, 오늘은 건설 쪽 얘기 되게 많이 할 것 같은데요. GS건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크게 올라요. 짧게 할게요. 예. 그 예전에 한번 건설 쪽 얘기했을 때 제가 브랜드 한번 물어봤었는데 자이, 그렇죠. 맞죠?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를 보게 되면 자이가 탑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신규 성향 나오는 물건들을 보게 되면 GS건설에 조금 최근에서 좀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우건설이 상당히 좀 많이 압도적으로 좀 가져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GS건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GS건설이 좀 많이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브랜드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마케팅이라든지 활용을 GS건설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생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족도를 보게 되면 뭐 GS건설이 상당히 압도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뭐 이런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얘기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이 내년 3월입니다. 이제 한 7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인데 이 여든 야든 확실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정책은 일자리하고 부동산. 이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네. 서울의 집값이 너무나 장난이 아니라는 것들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집값 공약 같은 경우, 부동산 공약 같은 경우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 잡을 수 있는 표심이거든요.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국토부 같은 경우도 제3차 신규 공공택지 14만 호 입지를 확정 발표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1억 공약이 나왔죠. 부동산 공약. 이게 원가 주택이 뭐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 공약이 나왔다는 부분들. 어쨌든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는 것에 주목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두로 다시 돌아와서 신규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 서울은 없어요. 서울은 없고 조금은 그 경기도 서남부 쪽으로 집중이 돼 있다? 뭐 안산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그 돼 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 토지 비용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건설 원가에 토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토지 비용이 좀 저렴한 쪽으로 가려다 보니까 그리고 서울과 했던 접근성을 또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경부 고속도로 지화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그 GTX 이슈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배합을 해서 봤을 때 제가 이 3차 신규 공공택지가 좀 선정이 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왕 군포, 안산, 화성, 진안 특히나 뭐 군포, 안산, 화성 같은 경우에는 뭐 고속도로 지화라든지 그리고 GTX 이런 부분들이 호재가 분명히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설거지 어떤 접근성 결국 직주 근접이라는 부분들을 놓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서울에서 그렇게 가까운 편은 아닙니다. 가까운 편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교통편을 감안을 해서 일단은 좀 설정을 한 것이 아닌가 좀 봐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1차적인 호재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항상 민간 분양 쪽을 보게 되면 항상 대우건설하고 그리고 GS건설 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주택 부문이 전체 매출에서 57% 그리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59%거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올해 민간 분양이 예정된 물량이 39만 호입니다. 39만 호 중에서 대우건설이 3만 4천 호 그리고 GS건이 3만 호 정도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게 내년 정도 되면은 뒤집힐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GS건설이 조금은 더 많이 반응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좀 봐지고요. 그리고 이건 좀 번외적인 얘기지만은 뭐
주택 부분뿐만 아니라 그 환경 부분 자회사도 이제 내년에 IPO를 준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혼합을 해봤을 때 GS건설 주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가 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요. 아마 GS건설 같은 경우 4만 5천 원만 내일 만약에 회복이 되게 된다라면은 지금 4월 달 이후에 주가가 한 4개월 정도 쉬었거든요. 예. 그래서 상승으로 좀 전환될 가능성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시장 주도주로서 건설주가 나설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지금 염두에 두시면서 조금 GS건설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면 GS건설을 포함해서 대우건설, 현대건설 요 세 개는 탑3로 한번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S건설 오늘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7%까지 지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43,800원인데다가 외국인의 순매수세까지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함께 또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다음 종목은 엔지캠 생명과학인데요. 이제는 코로나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유행에서 많이 지나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백신보다는 치료제를 좀 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신종플루 예전에 기억나시죠? 신종플루가 결국 치료제가 나오면서 잡혔거든요. 타미플루. 네, 그죠. 네. 나오면서 잡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땐 코로나도 백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치료제가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용만 좀 간단히 짚어드리면 일단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을 억제를 하고 어쨌든 회복이 되는 기간이 있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유의미한 염증 현상을 완화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와서 몸속에 면역체계가 충돌이 일어나게 돼서 그 충돌 과정에서 이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고 이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 때문에 염증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이 염증이 과다하게 발생되면서 장기화 괴사가 되고 호흡 곤란증이 오는 건데 어쨌든 이 사이토카인 그러니까 염증 현상을 완화를 시켰다는 부분들 경증이든 중증이든 모두 완화가 됐다는 부분들 그리고 유의미한 이상 반응이 없었다는 거. 이상에서는 보통 부작용을 테스트를 합니다. 보는데 이 유의미한 이상 반응이 없었다는 점을 봤을 때 어쨌든 성공 가능성은 충분히 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참여자가 6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임상 데이터가 너무나 작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문제였고 이 경증 폐렴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는지에 어떤 데이터 확보에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상 반응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투약을 중단하는 임상 디자인 때문에 그 부분은 진행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임상 디자인 이 부분까지 만약에 성공이 됐었다라면은 이상이 성공이 됐고 3상까지도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봐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결론 제가 바이러스 전문가라든지 임상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 결과를 놓고 보자면은 절반의 성공이 있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임상적인 유의성은 확보를 했지만 가장 중요도가 높은 통계적 유의성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통계적 유의성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그 우주 탐험을 간다. 그러면 로켓을 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1mm에 대한 이 오차가 이게 시간이 거리가 늘어나게 되면 이게 1m가 되고 1km가 되거든요. 그럼 엄청난 이게 오류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통계적 유의성이 이런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1과 5라는 이 밴드를 설정해 놨을 때 이 밴드 안에서 어쨌든 그 통계치가 나오고 결과가 나와야 성공으로 보는 거지 여기서 벗어난 성공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투약을 했을 때 회복기간이 5일이 됐다가 한 달이 됐다가 지금 짬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적 유의성 확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 어떻게 됐든 오늘 안 좋은 이슈가 나와주면서 11%까지 주가 계속 끌어내리고 있고요. 사실 지난번에 한 15만 9천 원까지도 올라갔던 종목이기도 한데 네. 그 이후로 정말 맥을 못 추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추가 임상에 들어갈 것이란 계획을 또 밝히기도 했으니까요. 어떠한 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종목 바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새롭게 이제 미국에서 부각되는 스타트업 기업 리비안 이제 IPO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예. 그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기차 픽업 트럭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수소 트럭 니콜라 비슷한 맥락에서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실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마존하고 포드에서 80억 달러를 투자를 했거든요. 80억 달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인데 10조가량인데 10조가량을 투자를 했다라는 건 그래도 실체가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장에서도 네. 그 종목 관련 종목을 또 찾아봐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오늘 대성화성이 부각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원화성. 네. 근데 지금 리비안이 매출이 없어요. 매출이 없는 상황인데 포드와 아마존이 80억 달러 투자했습니다.
거의 대박 아니면 쪽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2년 내에 100기가와트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만들고 배터리 내재화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웃기게도 삼성 SDI만 거래를 하겠다라고 콕 협상을 하겠다 콕 집었어요. 그러니까 삼성 SDI가 이 배터리 셀을 납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삼성 SDI와 연관된 기업들을 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제 테슬라도 그랬던 것처럼 이 테슬라에 어떤 납품하는 관련주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원화선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 5 아시죠? 아이오닉 5에 이어서 리비안에도 친환경 시트 소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 때문에 강세고요. 그리고 이제 남성이란 기업도 에코캡이란 기업도 있는데 남성이란 기업은 아마존하고 리비안이 배송용 전기 승합차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AI 비서, 인공지능 비서 알렉사를 탑재를 했는데 이 알렉사를 현재 남성이라는 회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마 앞으로 리비안 관련해서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리비안 관련된 종목들은 미리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반응이 나올 때마다 한번 관심을 가져오고 매매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세 번째 탑픽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소폭이지만 양매수가 또 들어왔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리비안 IPO 이슈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종목으로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대원화성 오늘 9%까지 오름세 보이네요. 2,9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